회식하기 딱 좋은 날씨네. 오늘 회식인 거 다들 아시죠?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. 아 근데 팀장님, 저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해야 되는데요? 지원 사업 콘티 전달해야 되고요. 투자 관련 IR 자료 만들어야 되고 착수 보고 자료 작성해야 돼요. 아니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? 글쎄요, 이걸 누가 다 저한테 시켰네요. 착수 보고 자료는 제가 할게요. 넘겨요.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거죠? 근데 제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어디가 안 좋은데? 아 이게 그 장염기가 있나 이게 뭘 먹기가 좀. 오감자는 장염을 좋아서 먹는 거예요? 네? 감자에 그 식이섬유가 많다 그래가지고. 그럼 이따 회식 가서 감자탕 먹어요. 아 감자. 자 그럼 장 대리님은 회식 가는 거고 주현씨 회식 가는 거죠? 네. 혹시 뭐 할 말 있어요? 아 저는 오늘 저 갈 데 있는데. 어디요? 어 저기 그 어디냐 거 그... 갑자기 주여 짜내지 말고 그냥 가요. 네. 근데 뭐 먹으러 가요?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어,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둘이 센스 있게 골라봐요. 삼겹살 빼고. 그러면은 그 곱창. 곱창? 소곱창, 돼지곱창. 둘 다 좋아요? 주현 씨도 곱창 괜찮아요? 네 저도 좋아요. 아니 장대리님이 좋다고 해서 괜히 따라서 먹지 말고. 어 아니요 저 진짜 곱창 좋아해요. 저희 지난번에 둘이서도 곱창 먹었어요. 근데 곱창은 이제 회식 메뉴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곱창 픽스해놓고 뭐 다른 거 또 뭐 있을까요? 꼼장어는 어떠세요? 어 좋아요. 그 회사 앞에 꼼장어 집 하나 생겼던데. 아 꼼장어 둘 다 잘 먹어요? 그게 생각보다 징그러울 텐데. 어? 꼼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요. 그리고 거기 스키다시로 개불도 나와요. 어, 좋네. 아 꼼장어보다 뭐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? 왜요? 그 팀장님 꼼장어 안 드세요?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회식 메뉴다 보니까 좀 더 베스트한 걸 찾자는 거지. 베스트한 게 뭐야? 그러면은 그냥 감자탕 먹어요. 들깨가루가 이빨에 너무 많이 끼는데. 왜 그래? 닭발 어떠세요? 식감이 좋아. 아구찜은요? 콩나물이 너무 많지. 치킨? 어제 먹어서. 중국집? 느끼해서. 족발. 허리. 그럼 그냥 팀장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센스 있게 골라주세요. 아니 이걸 왜 못 골라요? 와인에 하몽 먹을까요? 뭐라고? 아니 왜? 아 무슨 회사 회식으로 와인에 하몽을 먹어요? 분위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싫다니까요. 와인이 왜? 그건 팀장님 여자친구분이랑 드시고 그냥 맥주 마셔요. 맥주. 아, 그럼 수제 맥주에 감바스 먹어요. 와. 뮤지컬이요? 아 그냥 카스에 진로 그 소맥 말아가지고 막태 같은 거 드시죠. 분위기 있는 거 좀 먹읍시다. 그냥 평범하게 다들 먹는 거 드시죠. 아 참. 삼겹살 가시죠. 주현 씨도 하몽 싫어요? 하몽.